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실시됐죠. 서울의 한 소방서는 서울에서 가장 막히는 곳 중에 하나인 명동까지 8km 구간을 15분 만에 도착하는 게 목표였는데 21분이 걸려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빨리 출발하는 건 소방관의 의무겠지만 빨리 도착하게 하는 건 우리 시민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10월 17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송파문화원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3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지어져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화장실 때문에 장애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순천향대병원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무 중이던 직원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와 신촌 맥주 축제, 정동 야행까지 지난 주말 축제 열기로 뜨거웠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송파문화원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3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이라는데 사건은 수사 의뢰됐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연 기자. 네, 송파문화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화원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다고요? 네, 송파문화원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7월입니다. 예. 구청과 구의회에서 뒤늦게 알게 된 건데요. 올 초 문화원에서 내부적으로 진행된 비공개 감사에서 불거진 사안이 최근 알려진 형태입니다. 예. 현재까지 나온 사안을 정리해보면 회계 담당 직원이라고 합니다. 2014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 동안입니다.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3년 동안이나 공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겁니까? 네, 사실 문화원의 경우는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안장치, 결제 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서식을 만들어 그 입출금 내용을 정리해 나간다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 담당자만 그 볼 수 있게 장부가 만들어진다거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송파 문화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영수증 없이 돈을 출금했다거나 현금으로 오가는 그 수강료를 횡령한 건데요. 증빙 서류 없이 계좌 이체를 한 건이 155건 7천여만 원에 달하고 예. 문화예술 강좌 수강료 현금 미입금이 4,800만 원에 달합니다. 또 자판기 수익금도 개인적으로 사용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직원은 현재 어떻게 됐고 또 사건은 어디까지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사건이 알려진 지난 7월이죠. 송파문화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네. 직원이 횡령한 돈 1억 2천여만 원은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문화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은 형사고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현재는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청 기자, 제가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3년 동안 이 송파구청도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인가를 받고요. 모든 사무는 정관에 따라서 문화원 내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구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만 지도 점검을 할 수 있고 자체 운영비는 구에서 감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예. 때문에 자치구 내에 문화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가 없다면 문화원은 독자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이 송파구의회에서 이 문화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요. 네, 그 최근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문화원 내에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문화원의 모든 재원을 관리하는 곳으로 독립된 회계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 밖에 자치구가 문화원의 재산을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공고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현재 18개, 송파구까지도 하면 19개 자치구가 문화원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파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서연 기자였습니다. 이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기관이 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으로 전락돼서는 안 되겠죠. 이 구조적인 문제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송파구 연결해봤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이 설치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장애인 화장실은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이용의 불편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김병민 씨는 공원 화장실 이용이 두렵습니다. 좁은 입구에 휠체어가 들어설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고 가파른 경사로에 뒤로 넘어갈 뻔하기도 합니다. 어렵사리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화장실 칸 문이 좁아 이용조차 어렵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요. 참고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를 가시면 만약에 어디로? 주변에 지하철역 있으면 지하철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야외에서 화장실을 가르치는 걸 좀 꺼려하세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저렇게 경사로가 돼 있는데 그런 걸 이게 다 통틀어서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또 다른 공원의 화장실입니다. 내부 공간부터 협소합니다. 휠체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1.4m 이상의 길이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손잡이 또한 위아래로 움직이는 회전식 손잡이가 필요한데 이곳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식 손잡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변기의 중심과 손잡이의 길이는 40cm 이내여야 하는데 중간에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고 실제 길이는 60cm가 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타 자치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세면대 높이가 낮아 아래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손잡이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화장실의 규격이 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기준에 안 맞는 이유는 우리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법률이 나오기 전에 지어진 그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화장실들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일반인들도 이제 이 순간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을 잘 꾸며놓는 게 좋겠지요. 98년 처음 제정된 약칭 장애인 등 편의법.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규정을 시행 규칙으로 명시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행정의 속도차로 인해 장애인들은 여전히 불편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아이들과 동물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송파구에 있는 체험숲공원인데요. 산림조합중앙회가 근방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자연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다람쥐가 뛰노는 도심 속 숲속에 유치원생 3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편백나무판을 이용한 목공예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의 도움에 따라 작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편백나무판에 붙여 이름표를 만들어 봅니다. 나 나무 붙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는 공원 바로 옆 건물 옥상의 하늘 테마파크로 올라갑니다. 동물 큐레이터의 지도 아래 앵무새와 도마뱀 등 동물들을 만지고 소통해 봅니다. 동물과의 만남 후 준비된 체험 활동은 은행나무 씨앗 심기. 예쁘게 꾸민 일회용 컵에 흙을 담고 은행나무 씨앗을 꼭꼭 눌러 담아 심어 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자라라. 산림조합중앙회가 2년 전부터 조성한 숲 체험 공원과 동물 테마파크입니다. 앵무새와 너구리, 토끼 등 동물 200여 마리와 수수와 약초 등 36종의 식물도 심어 도심 속에서 어린이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공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원에서 숲을 느낄 수 있고 또 나무를 바탕으로 한 체험 활동을 많이 열어가지고 아이들이 뭐 숲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뭐 정서나 아니면 감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베풀고자. 산림조합중앙회는 앞으로도 숲체험 프로그램과 목공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연과 소통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축제 소식 좀 전할까 합니다. 먼저 세계인의 축제, 이태원 지구촌 축제입니다. 지난 주말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비롯해 가장 한국적인 멋까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뜨거웠던 이태원 지구촌 축제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여는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갖춰 입은 세계 각국의 퍼레이드단이 관람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퍼레이드단이 선보이는 민속 공연은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순간을 놓칠세라 관람객들은 추억 쌓기에 여념없습니다. 흥겨운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북청 사자놀음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전통 문화도 축제를 수놓았습니다. 그중 광주 칠석동 고싸움 놀이가 단연 백미. 볕짚으로 만든 두 개의 고가 높이 올라 맞붙는 공격은 보는 사람마저 긴장케 합니다. 전통 무형 문화재인 고싸움의 매력에 외국인들도 흠뻑 빠졌습니다. This is really amazing. I've been all over the world and I've never seen so many different cultures represented. This is really neat. Oh, the most impressive was definitely the fighting where they continually attacked each other. That was really cool.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시 다양한 먹거리. 이태원의 유명 식당들도 이날만큼은 거리로 나와 관람객들을 맞았습니다. 한국 음식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늘어선 길다란 줄은 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비보이 공연과 세계 각국의 이색 공연 등 발길 닿는 곳곳 다양한 볼거리가 눈길을 끌었고 윤도현 밴드 등이 참여한 딜라이브 착한 콘서트도 축제에 흥을 더했습니다. 매년 와봤는데 질서가 없는 것들도 질서가 있고 아주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즐거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그 음식이 가장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세계 각국 나라의 나라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속의 작은 지구촌, 이태원을 화려하게 물들인 지구촌 축제. 세계의 멋과 맛을 즐기기 위해 모여든 인파는 축제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주말 서울 곳곳은 축제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이태원 축제 외에도 맥주를 주제로 한 축제와 정동길을 테마로 한 축제까지 다양한 테마로 시민들을 반겼던 축제 모습을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가 전합니다. 오크통 따개로 시작된 신촌의 맥주 축제는 독일 옥토버페스트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16개의 소규모 수제 맥주 회사들이 각기 다른 맥주의 맛을 선보이며 신촌 연세로를 맥주의 향으로 물들였습니다. 420m의 연세로는 인파로 가득 찼고 스탠딩 테이블과 이벤트 행사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밤도깨비 야시장 하잖아요. 거기 한번 밟고 왔거든요, 저희가. 근데 비슷하면서도 색다르고. 연령층이 딱 이렇게 집중돼 있어서 그거를 타겟으로 이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여름 해변을 컨셉으로 한 축제는 올해 수제 맥주를 주제로 하면서 축제의 색깔을 뚜렷이 했습니다. 중앙 무대에서는 대중음악에서 파페라, 바이올린 공연이 이어지면서 연세로가 하나의 대형 공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문화광장이 더 있어야 상권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걸 정착시켜 갈 것입니다. 같은 시각 중구 정동에서는 가을밤의 정취를 느끼며 덕수궁 일대를 걸어보는 정동야행 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을밤에 떠나는 테마 문화여행. 아주 운치도 있고 문화가 넘쳐 흐르는 행사입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 문물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덕수궁을 비롯해 구한말 아픈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들이 많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정동. 시원한 가을 바람과 함께 덕수궁에서 즐기는 야외 공연과 성당에서 즐기는 연주회는 귀를 즐겁게 합니다. 특별한 것 같아요. 서울 오르간 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자주 듣는 음악은 아닌데 이런 데서 라이브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에 마련된 각종 전시회와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마련된 야외 체험 부스에서는 역사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돌담길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다양한 체험거리도 즐기며 추억을 만듭니다. 굉장히 좋았고 또 그 여러 가지 행사 중에 특히 이제 우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 앞으로도 매번 계속 올 만큼 굉장히 좋고 뜻깊고 굉장히 재밌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또 지난 토요일 성북구 장위동에서는 조선시대 공주와 부모의 결혼식을 볼 수 있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전통 궁중혼례와 퍼레이드를 비롯해 주민이 직접 혼례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 곳곳에서는 전통 문화와 젊음이 가득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지역 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민 화합을 염원하는 축제도 개최됐습니다.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인데요. 축제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하나가 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무대 위 흥겨운 리듬에 몸을 싣는 사람들. 지켜보는 사람들도 덩달아 즐거워집니다. 올해 22번째를 맞이하는 강동 선사문화축제 자치회관 경연대회의 모습입니다. 올해에는 강동구 18개 동주민 200여 명이 참여해 노래와 댄스 실력을 뽐냈습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암사동 올림픽로 일대에선 경연대회와 선사시대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아트마켓 등이 마련돼 주민들이 즐길 거리가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컨셉은 사람을 품었습니다입니다. 사이좋게 살았던 그 암사 선사인들처럼 우리 강동 구민들이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의미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기획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생활상을 테마로 한 길거리 행사에선 원시인들이 착용했던 수공예품과 바비큐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돼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손녀랑 같이 나와서 하니까 엄청 색다른 체험이고요. 굉장히 손녀도 좋아하니까 그냥 마냥 좋습니다. 이리 어때요? 좋대요. 행사장 한켠에선 강동구 선사주거지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염원하는 소망등 점등식도 열려 주민 화합의 의미도 다졌습니다. 선사시대의 유적지를 테마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 회를 거듭하며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화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가을과 어울리는 책을 주제로 한 축제도 열렸습니다. 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 용산책축제 소개해드립니다. 동화책 주인공을 눈앞에 마주한 아이들. 주인공의 몸짓에 연신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스타 작가와의 만남과 도서 교환전은 어른들에게 단연 인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기 위한 손길로 분주합니다. 청도마비의 계절에 정말 오늘 날씨도 좋고 굉장히 활기가 있고 우리 용산이 더욱더 빛이 나는 정말 즐거운 축제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용산구 책축제. 용산구청 광장이 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책갈피 만들기와 명화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주민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외국인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나라의 외국 서적도 저렴한 가격에 마련됐습니다. 뭐 국제화 도시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러니까 다양한 그 계층하고 다양한 문화, 다문화 특히 그런 그 위에 이제 책들을 많이 지금 그 교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책 속에 흠뻑 빠질 수 있게 한 축제가 가을철 독서 의욕을 한층 북돋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서초구 양재근린공원의 복합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에는 체육공간이 마련됐고 지하에는 주차장과 빗물 저류조가 조성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 양재근린공원의 복합시설 준공을 알리는 시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축엔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매원초 학생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매원초는 지난 2008년부터 공원의 인조잔디 구장을 운동장으로 사용해왔는데 복합시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5개월 동안은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임시 운동장인 공원 잔디밭에서 야외 체육활동을 해왔는데 복합시설 공사가 끝나면서 운동장은 다시 아이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친구들이랑 저기서 하는데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해가지고 무서워서 안 하기도 했는데 여기 오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도 기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양재 이동의 경우 주택이 밀집돼 있어 평소 주차난이 심한 지역인데 복합시설 지하 1층에 총 102면의 주차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은 항상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인데 월 주차를 벌세라고 거의 그 만개 됐다고 그러더라고. 앞으로 이런 주차장이 좀 더 있으면 좋겠고. 지하 2층엔 빗물 저류조도 설치됐습니다. 폭 58m, 높이 5m, 길이 48.5m 규모입니다. 한 번에 12,80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어 매 여름마다 가슴을 졸이게 한 침수 문제는 이제 한시름 났습니다.
본 지역이 타 지역보다 한 1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는 것을 앞으로는 30년 강우 강도가 내렸을 때는 본 지역이 이제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서초구 양재근린공원 복합시설공사. 초등학교 운동장 부재와 지역에 주차난 침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강남구 세곡동의 지역단체 주민들이 지난 13일 국정감사기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LH 더 스마트홈 홍보관 현장 방문을 앞두고 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1인 시위에 나선 강남구의회 이호기 의원은 철도교통망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세곡동 지역단체에서는 자곡동 사거리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세곡동은 보금자리 지구 조성으로 인구가 10배 이상 늘어났지만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간 발표됐던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일본계 영국 작가인 가즈오 이시구로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해 미국의 포크록 가수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가수도 봤는데 우리나라 작가들은 뭐 하냐는 일부 비판도 있었듯이 올해 역시 같은 동양인인데 왜 우리는 못 봤냐는 일부 네티즌들의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평균 6권을 읽는 이웃 섬나라에 비해 한 권의 책을 읽는 대한민국. 그리고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국민이 3명 중 1명이란 걸 본다면 우리나라와 노벨 문학상은 아직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